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응? 자, 오늘 대체로 매콤한 돼지꼬리 구이와 함께할 그분을 대기실에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말. 90년대 말. 90년대 말 너무 좋아요. 초딩 때잖아. 우리 초등학생 때. 노래방이 아닌 오락실 고인물. 어? 그곳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맞아. DDR. 펌프. 그러면 잭스키스 선배들인가? 그냥 웃기지 마라 그게 잭스키스. 웃기지 마라 뭐 예능도 웃겨야 되는데? 다시 한 베토벤 파이럿. 잭키 있었고. 클론의 펑키 투나잇. 펑키. 끝나는 날. 기본적으로는 원킥 정도 쳐줘야 해요. 뒤에서 막 소리도 내고 이런. 맨 마지막에는 이게 무릎 꿇고 해줘야 돼요. 맞아. 한 바퀴 돌고 막.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잡고 있어요. 자,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어? 뭐? 네. 어? 펌프에서 제일 유명한 분을 오늘 소환해 왔습니다. 아, 노바소닉. 메탈 록밴드 노바소닉. 노바소닉. 마라 내 말 좀 마라 내 앞에서. 오 다음에. 제목은 웃기지 마라. 마지막 편지. 마지막 그것조차 마지막 편지? 거짓 또 다른 진심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목이에요? 제목? 웃기지 마라 우린 그저 끝난 것뿐인데 이 세상이 내게 대체고 갖고 두려워 웃기지 마라 흔들어 가고 뭐 이렇게 변하게 됐다는 게 뭐가 무섭겠어. 하드코어 락밴드 같은 하드코어 락밴드다. 되게 빠르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안 그러고 웃겨줘. 진짜 이래. 정말로. 화를 낸다니까 화를 낸다. 그래도 펌프를 좋아하셨다면 이 노래에 맞춰서 아마 화살표를 보지 누가 가사를 봐. 화살표만 보지. 나오지도 발음 기억나잖아. 자, 아시는 분은 발 같이 하면 또 기억날 수 있으니까. 같이. 자, 노바소닉의 마지막 편지. 그것조차 거짓 또 다른 진심. 다 같이 동전 바꿔 4배속 더블 모드 퍼펙 도전. 더블 모드. 키 누른다, 키 눌러. 그렇지. 야, 이것도 안 들려. 오, 그렇지. 언니가 안 들려. 뒤에, 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직접 잘 들려. 맞아, 그렇지. 맞아. 지금 나온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아유. 됐습니다. 저기서. 오, 민경 씨 빨리 적고 있고요. 오, 좋아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바소닉 멤버가 어디 떨어지신 건 아니죠, 소민이? 똑같이 들었네. 아, 레전드. 아, 그래? 웃기지 마. 그리고 펌프에서 이 노래를. 제발, 진짜. 우리 안 들은 부분 들은 사람 있어라, 제발. 조금 있어. 동현. 동현 오빠? 어, 두 번째 줄 앞쪽에 많이 들어.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그때 다 똑같아요. 그냥 한 번에 저희가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돼서 파도 타기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부터 첫 바스 오픈. 웃기지 마라. 없는 것. 웃기지 마라. 없는 곳에 두 발로 고마웠어. 마지막에 그 따뜻하게 끝나네요. 네. 고마웠어. 나래 바스 오픈. 웃기지 마라. 없는 것이 신발! 신발! 너무 고마웠어! 신발은 순한 발이에요? 신발은 모르겠어. 난 거 쓰고 싶었지. 아니야, 신발이었어. 순한 발. 들리는 대로 써야 되니까요. 들리는 대로! 순발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순발이야 들었어. 들리는 대로. 자, 지성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똑같네. 웃기지 마라! 없는 것을! 고마웠어! 뭐 이렇게 끝나고
똑같이 지금 가운데가 텅텅 비었습니다. 해리, 해리 바스팟 오픈. 야, 어디 의외성 좀 없나? 웃기지 마라. 고마웠어. 더 많이 보내. 범인데요? 웃기지 마라. 정신을 떠나 없는 것이 정말로 번개게 난 너무 고마웠어. 김동현이 아까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죠? 나 먹었어. 야, 이거 자막 쓰고 지금 예. 네. 자기가 뽑힐 거 알고 지금 아, 자막까지 어. 키가 딱 들은 거 보고 아 에이스 키가 이 정도면 난 저거 되겠다. 됐다. 어. 네. 야 이거 이제 내 이거 키가 이 정도 못 들었으면 이거 오늘 했다 오늘 이거. 야 이거 저거 되겠다. 파스팟 오픈. 오. 네. 그렇습니다. 어? 12길만. 웃기지 마라. 없는 것은 두 발로 열두 길만 고마워서서. 어, 고마워서서. 고마워서서. 정말로 번개게랑 너무 고마워서. 두 발로 열두 길만은 정확히 들은 거예요? 고마워.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키가 정리해 줄 거예요. 전 들은 대로 적었는데 키는 벌써 나왔어. 문맥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들은 대로 적었는데. 자, 민경 씨 바스팟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볼게요. 웃기지 마라. 너무 또 없는 것이 룰루돼서. 어, 너 뭐 또? 넌 뭐 또 없는 것이. 오, 괜찮은 것 같아. 문세윤. 아, 이거 어렵네요. 오픈. 오, 뭐가 많아요. 쭉쭉 말라가는 것을 나 좀 고마웠어. 그럼 너무가 맞나 보다. 너무는 잘 모르겠어. 너무는 잘 모르겠고. 너무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쭉쭉 말로? 정말로? 아니면 두 발로? 쭉쭉 말로? 그냥 정말로부터 해볼게요. 정말로. 정말로로 간다. 쪼쪼말로로 들었다. 아, 쪼쪼말로로 쪼쪼말로. 좋습니다. 정말로. 네. 가자. 정답에 가까운 분의 원샷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씨도 뭐 사진 찍을 때 이쁘게 나오는 포즈를 알고 있으니까. 네, 저 이쪽으로. 아, 이쪽이에요. 나도. 아, 민경 씨는 어느 쪽이에요? 아, 와, 그쪽에 고 자세. 자. 좋습니다. 저 신동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볼이 아파? 볼살 약간 이렇게 어깨 할 게 달라. 약간 안쪽 볼을 씹어야 돼요. 아, 정말 안쪽 볼 씹은 걸로. 어, 내가 여기에 볼살이 많아가지고. 어, 아. 어, 볼살을. 자, 원샷 주세요. 오! 아, 또 안 돼. 문세윤 원샷. 같이 안 썼는데. 여, 여기다 아. 퍼펙트 이거 하나 해줘. 마. 퍼펙트 이거 하나 해줘. 마. 야, 빠르다,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야, 야, 처음 봤어. 뼈들기 공격. 야, 그럼 훅 들어오길래. 훅 들어와요. 야, 이거 뭐야? 나는 이미 누가 CG로 넣어준 줄 알았어. 어, 어, 나는 팬클럽 회장님인 줄 알았어. 정말로가 맞는 말로. 두발로가 아니고. 자, 글자 수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7글자.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어, 첫 없는 것이 다섯 글자네, 없는 것에. 맞네. 정말로가 15, 16, 17이면은 네 글자가 비네. 일단 곡 정보 한번. 곡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론 세상 쿨한 척 혼자 다 하지만 속으론 이별에 후회한다는 또 다른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네. 너 멋도 없는 게 자꾸 쿨한 척한다 이런 내용. 어, 저희가 어, 지금 결정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이 쓰는 이 문제 파트는요. 쿨한 척, 쿨한 척하는 부분입니다. 쿨한 척. 예. 잠깐만, 그러면은 쿨한 척하는 파트예요. 미련도 없는 것이 뭐 이런 앞부분 가사입니다. 예, 예, 앞부분 네. 가사. 아, 허세의 끝이구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사예요. 없는 것이 이. 정말로? 정말로. 제가 갑자기 든 게 뭐 내 안에, 나에게. 너에게는? 너에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너에게는 너, 내, 너. 너 이런 느낌이 난 들거든. 뭐 어쨌든 허세니까 상대방한테 어, 뭐 이렇게 해야 돼. 너한테 고마웠어. 그건 말은 돼, 지금 이거는. 뭐 가사는 아니겠지만은. 정답! 불러주세요! 웃기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정말로 나에게 너무 고마웠어. 뒷목, 뒷목 짰네. 그런 데가 힘들다. 아우. 자, 어, 제대로 긁었습니다. 결과는? 뭐야? 어? 실패. 뭐야, 실패.
네, 뭐야 실패. 자, 여러분께 이제 찬스판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찬스판 오픈. 근데 이게 띄어쓰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사가 막 명확하게 들리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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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전띠. 전체 띄어쓰기 보여주세요. 자 갈라집니다. 쭉 요렇게. 자 요렇게. 오? 오? 마지막 줄 세 개 하나인데? 아니면 정말로 너에게 난 너무 고마웠어. 너에게? 정말로 너에게 난 맞는 것 같아. 너에게. 그렇네. 띄어쓰기가 맞다. 띄어쓰기대로 보면 지금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난. 너에게 너무 고마워 보인다. 그렇지. 맞는 것 같아요. 허세 끝인데. 나쁘지 않은데? 너에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가운데 줄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너에게 난이 뭐 확실하진 않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체크하고 두 번째 줄 앞부분. 드릴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총력을 두 번째 줄에 다 쏟아 붓겠다. 네? 그쵸? 드랍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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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게. 정말로 너에게 난 너무 고맙지 맞네? 그치 정말로 너에게 난 맞았어. 오 마지막 줄 해냈다. 그래요? 정말 맞아요? 정말로 확실해. 근데 이응이 안 늘리지 않았어요? 약간 저 이런 느낌 아니야? 드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드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두 번째 줄은 진짜 안 들리는데 뭐라고 했는데? 잠깐 일단 뭐 없는 것이 오히려 고맙다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쿨한 척하고 허세 부리는 거니까 사실은 슬프고. 완전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찌질한 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잡아주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를 뭐 연락도 없는 것이. 어, 연락도 한 통 없는 것이. 뭐라고요? 전화도 한 번. 전화도 한 번 없는 것이. 전화도 한 번 없는 것이. 전화도 한 번 없는 것이 오히려 난 고맙다. 어? 말이 확대네 이거는. 그치? 말이 확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말하는 거는 전화라도 한번 해주지 그랬냐를 지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완전 쿨하게 얘기하는 거지. 왜 전화, 난 전화 안 해서 고마웠어. 이거 몇 년도 노래라고요? 자, 이 노래는요 정확히 99년도. 99년도. 삐삐. 삐삐 있던데. 아니, 이때 핸드폰 있었어요. 핸드폰 있었어요. 걸리버 없는 것이? 걸리버 없는 것이. 시티폰? 시티폰 없는 것이. 천리안 없는 것이. 천리안. 나우누리, 나우누리. 하이텔. 하이텔. 자, 그러면 세 글자 찾아내야 됩니다. 약간 좀 약간 허세. 연락할 전화도 없는 것이. 연락할, 그러니까 아, 휴대폰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 연락할 전화도 없는 것이. 아니, 확답, 확답이네. 전화하잖아, 전화하지. 어디 그냥 전화도 돌아다니면서 전화하려고. 연락할 전화 없는 것이? 휴대폰 전화. 허세, 허세이니까,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찬스 안 쓸 거면 그냥 전화도 한번 없는 것이로 바로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민경 씨가 정답전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웃기지 마라 나에게 전화 없는 것이 이런 거 아니야? 나에게 전화 뭐 브랜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 동현이가 얘기했었어. 뭐를? 밑에가 너에게니까 위에는 나에게라고. 네. 땡땡땡 전화. 나에게. 나에게 전화. 밑에 너에게니까. 구차한. 아 밑에가 너에게니까. 구차한 전화? 아, 구차한 전화. 나 약간 좀 약간 허세. 연락할 전화도 없는 것이. 근데 아무도 안. 관심이 없었나? 데이크 얘기했는데. 크게 얘기 좀 해줘요. 네, 키가 얘기하니까 다들 오, 그럴까? 아니야, 난 들었잖아. 들었어요?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로 가요. 그래, 동현이 말대로 나에게로 가보자. 제 말이 아니에요. 민경 씨, 락의 느낌을 좀 살리셔야 돼요. 다비치 때 목소리와는 좀.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웃기지 마라. 나에게 전화 없는 것이. 정말로 너에게 나 너무 고마웠어.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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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자, 과연 이게 맞는지. 정답! 공개해 주세요! 김동현 나에게, 김동현 나에게 맞냐? 나에게는! 나에게! 나에게는! 최고는! 나에게 너에게! 동현아! 자, 아유아하 실패! 자, 실패! 찬스판을 봅니다. 한 글자 연속 조서 오답수. 이제 추세가 이제 한 글자 시원하게 보는 것도. 아 요즘 추세가 그래? 추세 그래요.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 시원하다 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한 글자 하면 도입부 봅시다. 6번. 6번. 자 우리 다 의견이 같습니다. 민경 씨도 6번 한 글자. 6번. 전자 나오면 끝난 거야. 그러면 첫 글자 과연 전이 나올지 보여 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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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끈이 갑자기 왜 나와 갑자기? 끊어낼 갑툭 끈. 아 끊어낼 용기도 없는 것이? 끊어낼 전화 없는 것이 아니야. 끊어낼 전화 없는 것이. 끊어도 전화 없는 것이도 말이 되네. 원래 헤어지면 구차하게 계속 전화 오고 뭐 전화하지 마. 계속 전화 오고. 계속 전화하지 말라니까 안 받을 거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전화 한 적 많죠. 예. 전화 오죠. 자 과연. 들려주세요. 자 이제 3차 시도입니다. 3차 시도. 총력전입니다. 자, 3차 시도. 잠깐만, 팬님이다 이거 꼭 먹으래. 어딘데? 와, 진짜 이거 진짜 아 무조건. 진짜 아니야 형님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걸 한 먹고 이걸 계속 계속 먹고.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어, 맛있나 보다. 진짜 맛있는 거. 진짜. 팬님, 그러면 이거 우리 그 놀토마켓에서 나왔던 것 중에 아니 베스트 3 안에 혹시 베스트 3 안에 들어요? 간다고? 저 갈 거예요. 먹방에서 먹을 거예요. 사서 먹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오케이 네. 오케이. 진짜 맞춰봐야지. 자자 웃음기 빼고 지금까지 뭐 다 예능이었고 이제 닦기로 가는 거 이제. 결과로 보여주죠. 자 이제 맞출 때까지는 뭐 재밌는 얘기도 하시도 마. 네. 농담 하시도 말고. 할 말 없어 나 할 말. 슬픈 생각하세요. 농담 하지 말래. 잠깐만 민경이 이쪽 머리 걷어내. 잠깐만. 방해 요소를 다 없애요. 안돼 안돼. 방해 요소를 다 없애. 자 다 걷고 좋습니다 갑니다. 3차 시도 뮤직 으쨔. 오지마! 자, 두 명 일어났어, 두 명 일어났어. 들으셨어요? 오, 김민혁 씨가 박수를 칩니다. 오, 자, 건강박수예요, 뭐예요? 근데 이거 말이 되는데? 근데 잠깐만, 근데 말이 안 전화 확실해. 전화 뒤에 전화 확실해. 오케이, 여기까지. 뭐, 끝이야? 아니 일어나서 박수 쳐서 나머지 지금 집중을 아니 그거 다 들었잖아요. 대파 띄워주세요. 웃겨진 전화. 키! 그렇죠 우리의 희망.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키 바스판 오픈! 바스 나도 이렇게 들었어. 끊기는 전화 없는 끊기는 것이. 끊기는 전화? 어? 왜요? 왜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 자 신동엽 씨 얹어가요. 이렇게 들었어? 나도. 나도. 그럼 이거네. 왜요? 한량한 논리예요. 아니 그게. 이게 지금. 네. 무슨 뜻이냐고 근데 아, 왜냐면 바로 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 끊기는 전화면은 이게 전화해가지고 아 그냥 끊어버렸네. 어, 여보세요 듣고 끊는 거 있잖아. 그래 아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어. 아 뭔 말이야? 아 맞아. 옛날에는 발신자 어. 표시가 없었다고. 맞아 맞아. 듣고 바로 그 아 아 뭐 누구 아, 그, 아 맞아. 아, 지금은 누구한테 전화 온지 우리가 다 알잖아. 그렇죠. 아, 옛날에는 없었다고.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그냥 네 목소리 듣고 그냥 끊어버리고 막 이런 가사 아.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끊기는 전화가 그 여자 전화 한 통도 안 온 거야. 그러니까 한 통도 안 온 그러니까 얘는 진짜 찌질한 놈이네. 그러네. 그걸 빚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전화도 또 왔으면 하는 거지 뭐. 그게 상처 같은 게 없는 게. 야 이거 그때 딱 그때 시대 딱 맞네 그러면. 그러니까 끊기는 전화. 그럼 이거 안 나면 바로 갑시다 우리. 자 그러면 지성 씨가 한번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가자, 자신 있게. 마지막 쓰자. 자 가서 그러면. 자 본인도 지금 끊기는 너가 지금 영광을 들었고. 누리고 와. 오케이. 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도. 정답, 불러주세요. 웃기지 마라. 끊기는 전화 없는 것이 정말로 너에게 난 너무 고마웠어. 네, 과연 끊기는 전화인지. 그래, 아직 몰라. 일단 마음 좀 좋고 있어. 정답 음악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좋아요. 사랑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 좋아요.